2.2 버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는 역시 뭐 캐릭터겠죠. 로빈하고 보트힐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벤트 기원 같은 경우는 전반부 픽업에 로빈하고 토파즈가 같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 픽업에 보트힐하고 부연이 등장을 합니다. 이따가 로빈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로빈이라는 캐릭터 특성 자체가 추가 공격 파티에 메커니즘이 좀 맞춰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토파즈랑 같이 복각을 해가지고 같이 추가 공격 파티로 써먹을 하고 같이 복각을 한것 같아요. 파업이기 때문에 추가 공격 파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할 텐데, 아마 메인은 추가 공격 파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이제 공식에서도 대놓고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토파즈를 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토파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랄까 명암으로서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토파즈는 뭐 전광이 있어야 된다, 일돌 전광을 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토파즈는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우선적으로 로빈을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화합 캐릭터는 좀 무조건 챙겨가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돌파를 고민하시거나 방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 여유가 안 되신다면 무조건 화합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빈 쪽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2.3버전 뒤에 나오는 캐릭터가 반디에다가 제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2.2버전에서 픽업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로빈 정도는 뽑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화합 캐릭터기 때문에 로빈은 아마 뽑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가 진짜 머리가 아픈데, 후반부 픽업이 부트힐하고 부연이 복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게 부트힐을 거르고 나서 2.3버전을 생각을 하거나 로빈만 뽑고 나서 2.3버전을 대비하겠다라는 생각이셨을 텐데, 하필이면 이번 2.2버전 후반부에 부연이 복각을 해버렸어요. 이게 어벤츄린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개파드라거나 다른 보존 캐릭터가 없으신 분들은 부연을 거의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부연이 그 정도로 성능이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물론 어벤츄린이 있으면은 부연이 굳이 필수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망각이라거나 그런 곳에서 이 파티를 꾸릴 때 부연이 없으면 좀 꼬운 점이 많이 있긴 하죠. 이제 나는 좀 버틸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연은 패스해도 된다고 봐요. 부트힐이 진짜 머리가 아픈데, 부트힐이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지나가듯이 봤는데 물리약점 부여를 지 혼자 스스로 하는 수렵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냥 약점 무시를 한단 말이죠. 부트힐이 성능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거르기는 좀 힘들 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머리 아플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아마 전반부 픽업이랑 후반부 픽업, 그리고 2.3버전 픽업까지 생각해가지고 부트힐 거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벤트 워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잘 생각하셔서 뽑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빈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로빈 같은 경우가 비수를 쓰면 이렇게 적이 따라오긴 하는데 공격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에너지를 회복해서 들어간다고 하죠. 전투 스킬이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거면은 솔직히 굳이 추궁 파티 아니더라도 다른 파티에도 쓸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기본 안전빵이잖아요. 피해를 증가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굳이 막 추가 공격 파티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특성이 아군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면은 로빈의 에너지가 찬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아군이 공격을 많이 하면 로빈의 에너지가 빨리빨리 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공격 파티랑 맞춰서 나온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추가 공격 파티는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로빈의 에너지가 그만큼 빨리 찰 거라서, 로빈이 필살기를 쓰는 순간 궁극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아군이 공격을 하면은 데미지에다가 추가로 로빈이 데미지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추가 공격 파티랑 되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 부트힐인데, 부트힐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궁금했는데 좀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캐릭터가 보니까 이게 전투 스킬 자체가 적에게 도발을 걸어가지고 1대1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일반 공격 강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때린다는 건데, 그 와중에 적군이랑 부트힐이 서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거네. 서부 총잡이 영화처럼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 1대1이네, 1대1. 강인도 까는 거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강인도가 지금 이 정도가 차 있는데, 부트힐이 전투 스킬 써가지고 도발한 다음에 일반 공격 갈겨버리니까 거의 한 반절이 나가거든요. 결투 상태의 적을 제거하면은 제거한 적한 명마다 부트힐이 중첩 가능한 버프를 하나 획득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버프가
중첩되는 게 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공룡이 물리 약점이 없잖아요. 근데 공급기를 쓰면은 적에게 물리 약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행동 게이지를 감소시킨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실상 뭔가 약점을 안 탄다는 건데, 공만 있으면. 그리고 뭐 비술도 이제 처음으로 전투 스킬 발동한 친구한테 약점을 부여한다고 하니까 부틀리 자체가 되게 약점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로빈이나 부틀리나 둘 다 성능은 좋아 보여가지고 잘 고민하셔가지고 뽑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보스도 등장을 하는데 얘가 아마 2.2 버전에서 파업하고 연관 있어 보이는데 패턴을 들어보기만 해도 좀 괴랄하긴 해요. 쉴드도 쓰고 그리고 쉴드를 쓰면 가하는 피해도 증가하고 여기도 보면은 되게 화합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있는 장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부수면 얘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위 공격이라거나 지식 캐릭터들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전체 공격 때리는 애들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컨텐츠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버전 이벤트 같은 것들 나오고 그래서 뭐 컨텐츠는 딱 이 정도까지 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죠. 새 앨범 출시를 알렸다고 로빈이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네, 로빈이 특별 방송에서 중간에 얘기하는 게 본인들은 무슨 짓을 당했는지 모르고 이제 깨어나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평범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기억의 밈에 찔린 애들이 결국은 아무 일도 겪지 않고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의 페나콘이 변화를 상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별 뜻이 없었던 건지가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뒤에 가서도 나오는데 이게 썬데이도 멀쩡하게 등장을 해요. 썬데이가 마지막에 이제 갤러거랑 둘이 있을 때 찔렸었잖아요. 다시 멀쩡하게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장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의 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페나콘이 이면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존재인 건지 아니면 뭔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는 한번 봐야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페나코니에서 죽음이 확실한 죽음을 뜻하진 않는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뜻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빈도 나오고 썬데이도 나오고 반디도 나오는 거겠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썬데이가 멀쩡하게 등장을 하죠. 역시나 이제 썬데이가 그냥 갤러거를 만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에 로빈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가족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조화의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조화의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기억의 밈 때문에 조화의 축제가 조금 차질이 생겼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조화의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이 새로운 존재가 소환이 되는 것 같다. 이 붉은 번개가 치고 나서 페나코니가 박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좋은 꿈이라고 불리는 페나코니가 전부 다 이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케론이 개척자랑 있으면서 그리고 은하열차 어셈블 한번 하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케론이 뭔가를 박살내는 것 같긴 해. 오빠 혹시 별도 언젠간 죽게 될까라고 하잖아. 일단 아케론이 뭔가 일을 했다. 붉은 번개를 치는 것도 그렇고 블랙홀 같은 거를 박살내는 것도 보면은 아케론이 한 짓이 뭔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죄수들이여 명화론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페나콘이라는 행성 자체가 원래 감옥 행성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옛날에 페나콘이에서 존재하던 인물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2.2 PV의 하이라이트 장면은 이게 아닌가. 솔직히 음월까지는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경원까지 개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페이크인지 진짜인지는 좀 가서 봐야 될 것 같긴 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 하나가 PV 작중 내에서 스파클이 단 한 번도 모습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스파클이 비중이 너무 없어요. 갤러거도 너무 없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스파클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하고 2.3 버전에 넘어가서 실리를 취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될지 아니면 갤러거도 뭐 스토리 내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데 나오면은 스포가 돼서 숨겨져 있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스타피스 컴퍼니 관련 인물도 한 명도 등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2.2 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페나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단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부딪히는 게 2.3 버전 후일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이번 2.2 스토리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반디와 로빈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는가? 그리고 썬데이가 그렇게 쉽게 갤러거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가족은 도대체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면은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째서 조화의 축제를 그렇게까지 파벌까지 초대하면서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이 스토리를 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시계공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